옥시 부인전의 두 여자 주연 임지연 배우와 연우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임지연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부문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는 전 세계 누적 7억 6,63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7위 마당이 있는 집 최고 시청률 3.0%, 넷플릭스 1,160만 시간, 6위 국민 사형 투표 4.1%, 넷플릭스 2,480만 시간, 5위 웰컴 투 라이프 6.8%, 4위 옥시 부인전 6.8%, 3위 상류사회 10.1%, 2위 대박 12.2%, 1위 불어라 미풍아 26.6%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 부문입니다. 5위 리볼버 국내 관객수 25만 명, 4위 유체이탈자 82만 명, 3위 간신 111만 명, 2위 인간중독 144만 명, 1위 럭키 698만 명입니다. 다음은 연우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7위 라이브 온 최고 시청률 1.3%, 6위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 4.7%, 5위 달리와 감자탕 5.7%, 4위 바람피면 죽는다 5.8%, 3위 우리 집 6.2%, 2위 옥시 부인전 6.8%, 1위 금수저 7.8%입니다. 연우 배우와 임지연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